피린에 대해서 정말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질문도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 어머니께서 클라빅신 정을 복용 중이신데요. 왜 아스피린이 아니고 이걸 주냐고 하니 아스피린보다 더 좋은 거라고 하는데 암 발생이란 전이 모두 막지 못하는데 아스피린으로 바꿔 달라고 하는 게 나을까요? 나름 참그 엄청나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생각하셔야 되죠. 결국은 우리가 등만 보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전체 그림에서 득실을 따져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분 클라빅신을 처방하는 그분은 분명히 순환기계 질환이 있습니다. 그런데 암 예방하고 이거는 없는 암이 다시 생기는 것좀 막자 그거 하고 순환기 질환 혹은 심장 질환이 있는 분이 항응고제를 쓰는 거 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근데 그걸 이제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아스피린이 먹음으로써 내 덕을 보는 거하고 따로 순환기 질환을, 심장 질환을, 내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합병증이나 진행을 막기 위해서 항응고제 처방받는 거하고는 얘기가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한쪽만 보지 마시고, 다방면으로 득실을 따져서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싶고, 그러니까는 이런 경우에는 특히 이제 이 순환기 질환에 때문에 항응고제 받는 분들이 아스피린 먹으면 더 나을 텐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꼭 아마 주치 의사의 조언을 들으시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아스피린에 대한 질문이 뭐 간단하지만 아스피린과 아스피린 프로텍터가 어떻게 다릅니까? 하는 질문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스피린이 내 부작용이 위 점막을 자극을 해서 위에서 출혈이 생깁니다. 그리고 출혈성 위염 혹은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위에 염증을 생길 수가 있게 있으니까 요즘 아스피린은 위에서 녹지 않고 장에 가서 녹도록 만들었다. 그게 프로텍트입니다. 그러니까 아스피린인데 위장을 보호하는 아스피린이다. 그 차이이고 아스피린 그 자체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막 거의 대부분의 아스피린이 아스피린 장용증이거나 프로텍트거나 그렇게 해서 위에서 잘 녹지 않고 장에서 녹도록 뭐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요즘 아스피린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